재빠르게 선물을 쓰고 나타났는데요. 많이 먹어. 갔다 올게.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서운 법이죠. 60대에 찾은 꿈 덕에 만사는 제쳐두고 다시 상모 돌릴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운데요. 왜 이렇게 신나게 가세요? 아, 이제 소 염을 졌으니까 이제 저 머리 한 번씩 돌려야 저 기분이 상쾌해요. 그리하여 또 시작된 박판주 씨의 12발 상모 돌리기. 노년에 지칠 법도 하지만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의 따뜻한 봄날 같은 삶을 선물해준 상모만의 매력 아닐까요? 농사꾼들이 이렇게 원을 기르주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서서 장구를 쳐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푹 들어가갖고 이렇게 12발을 돌리거든요. 그러면 그 기분이 말할 수가 없이 그냥 나를 것 같다고. 무대 체질이셔. 다음에 같이 공연 한번 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유재 사람인데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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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. 저 사람도 나이가 한 근 70 가까이 되는데 저 정도 연령으로서 그 저런 그 훌륭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. 예, 체력이 뒷받침만 되면은 80세고 90세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도 늦지 않아요. 저도 늦게 배웠잖아요. 도전하시면은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. 지금까지 60대 청춘을 찾은 박판주 씨를 전국 인명사전에서 만나봤습니다.